그러면 지금 바로 비디오 마이크 고를 네, 해체를 하고 이 제품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했고 네, 윈드 필터가 이제 씌워져 있는데 바람 소리, 지금 바람이 아까보다 더 많이 불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면 제가 쓰는 이 로데마이크 고 이 제품이 바람에 되게 취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크게 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바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, 제가 이번에 비디오 마이크로 고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마이크를 구매했을 당시에는 제품이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있어 보이는 제품 구입 하나 해야겠다 라고 해서 비디오 마이크 고 제품을 구입을 했었어요. 그런데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괜찮은데 야외에서 촬영할 때 되게 힘든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외에서 어떤 제품들을 쓰는 게 좀 괜찮나 라고 살펴보던 중에 보니까 이 제품, 네, 비디오 마이크로 네, 이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윈드필터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런 바람 소리를 많이 막아준다라고 하는데 그냥 아예 언박싱을 밖에서 해본 다음에 제품을 교체해봐서 바람 소리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서로는 넘기도록 하고 바로 제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네, 제 머리가 지금 막 날리고 있거든요. 좀 보기 불편하셔도 예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품을 뜯으면 네, 이렇게 있고 이 플라스틱까지 떼면 이렇게 마이크랑 윈드필터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, 그래서 요게 되게 도톰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 소리를 많이 막아주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 빌드 퀄리티는 의외로 되게 좋아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사용했던 비디오 마이크 고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다 생각했는데 얘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네,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 위에다가 거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네, 훨씬 퀄리티가 좀 좋아요. 머리가.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억스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이렇게 연결하는 오디오 잭이 같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따로 있기는 한데 네, 설명서는 뭐 따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품은 이렇게 고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네, 이쪽 여기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홈이 있어요. 홈이. 그래서 이 홈을 여기에 맞춰서 끼우게 되면 고정되는 방식입니다. 제가 한번 이렇게 끼워 볼게요. 네, 끼우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약간 달랑달랑달랑 거리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충격이나 그런 소음들을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바로 비디오 마이크 고를 네, 해체를 하고 이 제품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했고 네, 윈드 필터가 이제 씌워져 있는데 바람 소리, 지금 바람이 아까보다 더 많이 불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제가 사용을 했던 비디오 마이크 고 제품입니다. 솔직히 가지고 다니거나 이제 외부에 보여주기는 이게 조금 더 이쁘기는 해요. 그런데 이렇게 스폰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외부 바람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막아주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냥 말할 때 이제 파열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냥 이런 소리? 네, 그런 소리들만 좀 막아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의 좀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제품이 주파수 같은 거에 좀 많이 취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집에 와이파이가 많거나 블루투스 제품이 많으면 좀 충돌이 나가지고 약간 이상한 잡음?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좀 그런 것들 느끼셨을 거예요. 약간 찌릿찌릿 막 이런 소리가 좀 났었는데 이 제품의 약간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갇혀진 스튜디오가 아니면 좀 사용하기 힘들었던 점이 있어가지고 네, 저는 최종적으로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기대를
네, 해봅니다.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주저리 설명하기보다는 앞으로 올라오시는 영상들을 보시면 이 마이크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판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영상 촬영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뭐 비디오 마이크 제품이나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